아이가 잘 됐어요. 잘 야, 그거를 그렇게 다 빼면 어떻게 하나씩 나눠줘야지. 일단은 여덟 나이지. 밀가루가 다 익었나? 너를 딱 올라와. 다 익었어요. 튀김처럼 그래 만들던데. 예? 동생이를요? 아니, 감자 갈아가지고. 갈아가지고 튀김처럼. 그니까 밀가루 따로, 그거 따로 해야 돼. 따로 했잖아요. 전 좀 가져와,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아, 나 생강 감자 왔어요. 이게 감자나? 네. 그게 뭘 감자, 이게 감자지. 아니야, 이거 감자야. 위에. 이 밑에는 밀가루고. 아유, 오이가 이렇게 많아. 이거는 감자, 완전. 밀가루 공정이지, 감자. 네, 이게 젓가락으로 해서, 이거요. 이거 두 개를 왜 갖다 놨어? 그것도 된다고 그래서. 이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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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똑같은 색깔을 구분을 잘 못하겠네. 네. 그래서 구분이 안 돼. 누가 붕대기? 이건 밀가루 같은데? 네. 붕대기가 더 억셀걸? 네. 아니요. 붕대기가 더 붕대기야. 밀가루가 더 붕대기. 밀가루? 네. 먹어. 이건 더 질적하게 해도 되겠다, 이거. 밀가루. 그럴 것 같아. 밀가루. 녹색? 담배 붕대기? 해 먹어봤어? 안 해먹어봤어. 언니 주 토끼가 이런 거 아니야? 감자 봉투. 손님 아니가. 아니 나는 잘 살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해 먹어요? 잘 살아. 감자를 갈아가지고 거기에 이밥만 먹지. 이밥만 먹지. 이밥 알아요? 네. 저 이밥 더. 안 닦으면 이래 안 닦으면 이제 구워 타고. 이거 시대. 요 뒤에 텃밭에. 오미롱 간장. 우리 건 아주 안 열었어. 가져가세요 좀. 네. 가서 사는 게. 네가 어떻게 녹지야? 내가 먹는 마늘을 네가 받아. 누가 지나가 이게. 우리 좀 가져가. 유튜브에 돈 많이 벌잖아. 그래 이건 더 받아야지. 유튜브에 얼마 버는 좀 알려줘 담지. 뭐야? 유튜브에. 뭘? 돈을 얼마 버는? 감자 공채 요 장 찍어 먹어. 30만원 벌고 이제 빨간 장 찍는다. 왜 떨어졌어? 안 할 거. 왜 안 해? 응? 왜 안 떨어져? 100만점을 낸 거 어때요? 100만점을 낸 거 아니야? 전부터 그랬어. 100만점 물린 게 아니래. 아니라고 내가 진단했어. 그래. 그럼 부렁이한테 빌려. 다 뻥이야. 뻥이야. 거기 딴 데 거 킨 거야. 그래. 망태기 꺼내면서 이건 누가 했어? 같이 했잖아. 이건 누가 했어? 우리가 했지. 둘이서? 응. 이를 이렇게 물래. 집에 둘 다 갖고 가서 둘이 막. 아니 구멍이 이게 남으면 딱할 거니. 근데 오늘 다 피웠던데. 물 잠가놔. 독사한테 물리면 감자 분쟁이 여기 보지도 못하고 주사 맞은 거. 감자 분쟁이 왜 이게 맞는 거 언니 피는 게. 언니가 방해해줘. 그러니까 남에는 언니가 좀 해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녹지 않아? 네가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 이론적으로.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봐. 처음에. 저걸 갈아가지고. 감자를 깎아서 밑에 깔아. 깔고. 깎아서? 감자를 깔아가지고 다른 건 다 적었는데 그래갖고서는 감자를 익혀. 이제 그래갖고 한 거의 익어서 그 대신에 감자에 소금하고 유수가 있잖아. 유수가 넣어야 맛있어. 그러면 맛 없어. 바다자다 뭐지? 세번 넣지 말고 바다에다 깔라고. 그래가지고 반죽을 해서 반죽을 질적하게 해서 위에다가 얹으며 갖고 감자하고 툭툭 떨어 이렇게 깨가지고 먹으면 맛있지. 이건 밀가루 올리는 거잖아. 여기는 감자. 밀가루 올려도 되고 얘도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졸어야 돼 이제. 감자가 감자 거의 그 가른 건 어디다 올려? 거의 익었을 때 위에다 올리면 돼.
익었을 적에 거의 감자가 익었을 때 감자가 폭삭하게 깼을 때 밀가루로 칠해가지고 이래 해놔서 쫀득쫀득하게 감자 갈은 거 감자 갈은 거 꼭 잘라주고 바로 감자 또 해도 되잖아. 네, 그렇죠. 그게 더 맛있어. 언니 한번 해줘봐. 이를 보지도 못하고 이래. 뜨겠는지 몰라. 이거 완전히 보리개떡이라 그죠? 좀 쫄한 게. 이게 소장님이 밀가루 넣으라고 해서 밀가루 원래 안 넣는 거야. 밀가루 없는 거예요. 아직 감자도 덜 익은 거라며. 밀가루 넣어야지 니들이 희연하게 해놔가지고 더 짜야 돼 이거. 뭐 소금 더 안 넣는데. 더 짜야 된다고. 아, 이게 더 짜는 게 아니고 감자를 갈아. 그래 물 받쳐서 끓여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가루 안 쪄서 이제 집을 앙금에다가 그걸 꽉 짜가지고서 치대야 돼. 가루 넣은 거예요. 가루는 앙금에다가. 내가 쫄깃쫄깃. 근데 얘들은 너무 지금 이제 지른 상태고 그래서 그리고서는 이제 내중에 치대갖고 위에다가 같이 올려도 되고 밀가루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가면 밑에 양념하고 연계 소금하고 연계 있잖아. 걔가 이제 밀가루가 이제 오이 농사 안 했어. 이제 고추만 해. 오이가 너무 좋다. 이래시란 건 처음 봤어. 그거 괄세 해가지고 매란도 없어. 여름에 오이가 최고지. 우리 냉국 해놓은 건 바람이야. 그래, 이건 감자면 감자, 밀가루 밀가루 해야지. 초코가도 이런 건 안 먹잖아. 아니야, 감자 밀가루 깔고 그 위에도 감자 올리고 그랬었네. 소장님이 해놨는데 시킨다 했다. 반대로 했어, 반대로. 뭐가 반대로야? 감자 위에다 밀가루 올려야 되는데 밀가루 위에다 감자를 올렸잖아. 아니 뭘 하든지 그거 관계없고 너 니 대단히 못 넣는 면 이놈. 그리고 먹을 만하네. 야, 너는 오이를 그렇게 먹어. 왜 먹는 거야? 잘 먹네. 왜 먹네? 저래 먹네. 뱃속에 내가 똑같아. 이것도 신고도 됐나? 카드 신고됐어 그게? 신고한 거라고. 그런데 내 건지 아니 아니. 새 건지 지금 둘 중에 하나 헷갈려 그렇다고. 언니 이제 막 물 꺼져요. 아이고. 그게 맞을 거야. 내 카드면은 돈이 한 개도 없을 거고. 지금 서식 카드만 있어. 나 우체국 거 써가지고 그거 잘 안 써. 언젠가 옥선장 갈 때 감자 밥 먹어 주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어디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밀가루도 많이 넣었구나. 뭐, 저 명도 합니까? 그럼. 하신다고? 그럼 내 출발할게요. 출발에 와석 있는데 와석으로 와. 저 녹전. 녹전에서 넘어와. 예, 녹전에서 와석으로 갈게요.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성주의 팀이 다 낭패네. 왜? 감사합니다. 왜? 이성주의 왜? 이성주의 그 잉어가 여기 있다. 이거 자기가 명탕을 끓인다 이러더라고. 어디 집에서? 여보세요? 몸도 안 좋은 게 잉어 명탕 어떻게 해? 이거 만들었다. 명탕 먹으려고. 왜? 몸보지 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오라 이랬거든. 근데 주인이 안 하는데. 나 주고 그랬대. 쌀로 먹지 그랬어. 나 준다. 진짜 잉어가 있어? 고기만 뜨게. 있어. 사실 없던데. 저기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네. 육전망에. 그래서 육가에 가서 잉어 해먹어도 맛있잖아. 잉어도 해먹어도 맛있어. 배고파게 먹고 빠져나가고 그냥 여기다 대고 이렇게. 비닐이 오병가들 동전만 해. 같지도 않으니까. 징그러워. 무예를 내장하니까 이게 탁하니까 중간에 아주 고기 바싹 올라가지고 그냥 쌀을 먹지 그랬어. 구레이는 구렁이는 어디로 이동 안 하나요? 아, 거의 네? 산대 거기 그 근처에. 거의 근처에 있지. 그 뱀 본대는 안 갔다 그러잖아. 딴 것도 그래요. 그 본대 있어요. 거의. 무슨 그전 식으로 구렁이 차에 대가면 얘기해. 네, 차에 구렁이 들어갔어? 차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언니 차에? 그럼. 화물차에. 그만아. 피워줘.
분명히 들어가서 거기 있는데 사람을 불렀단 말이야. 우리가 봐갖고 집실다가 운전석에? 집실다가 봤어. 근데 자꾸 차 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떠넘길 수도 없고 막 그 무서워가지고 계속 빨리 오라고 전화만 계속 하니, 아 이놈의 새끼가 와야지 그랬는데 차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큰일 났대. 어디가도 못하고 어떻게 끝냈어? 그랬는데 그 안으로에서 다 봐도 없는데 의자를 제키니까 있잖아요. 의자 밑에 있어? 응. 의자를 제키니까 조수 쪽에 걔가 가만히 들여다봐서 아까 상사님이기는 누구야? 그래, 그래 참 들여다보니 조용하니까 얘가 움직이더라고. 그러는 거 보고서 그냥 꺼내내더라니까 손으로. 엉덩이 울리버리. 근데 우리 집에 거기 북사에 뚜룩 있잖아요. 돌담 있으면 그 밑에 우리가 살아요. 거기에 두 마리가 곧 다니면서 그 헐레도 하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나는 못 봤는데 이웃집 아가씨가 본 거야. 아줌마가 우리 집도 이제 여기 집이면 이 언덕 밑에 도로거든. 도로가 이쪽에 개울인데 그 도로에 나와 있는 걸 누가 봤다 그랬더라고요. 나는 못 봤는데 봤다 그랬더니 원봄에 그게 차에 찔려 죽었어. 아 개만 하더라. 엄청 크게 막 이게 세상에 번들번들한 게 엄청 크더래. 그럼요? 가려놓고 그럼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누가 딴 사람이 보기 그만하니까 끌어다 갖다 버렸어. 감지야. 네? 감자는 식으면 딱딱해. 아까도 있을 때 그냥 바로 먹어야지. 외로운 건 첫집인데 거기에 내가 하나 잡았잖아. 네. 아침에 내려오는데 감자. 그래서 또 해. 나무가 이래 있는데 밑에 물물렁하다고 딱대긴 줄 알았어. 보는 순간 한번 다 넘었어. 차가 다 넘어. 몇 평을 했었는데 한 달. 어? 아까는 몇 평을 했는데 딸딸 때는 한 달째. 아 그래가 목적까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 와가지고 와보니까 터지지도 않은 게 옆에가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쌀을 먹었어. 부족한데. 집에서 출발했다고 준비하고 나왔어. 뭐? 신랑이. 이제 데리러 와. 뭘 진짜 뭔 일이 있는데? 아, 오늘은 자고 간다 그래요. 감자가 안 연그러서 아주. 아주 감자. 뭐 싹이 다 죽어야지 뭐 싹도 안 죽는데 싹이 노래져야지. 싹이 버른 걸 태. 우리가 욕수야 우리가 좋아했던 이 차에 들어갔는데 너를 마늘인데 네가 입구에 놔둬야지. 뭐? 마늘. 네가 씻고든지. 마늘 아직 손질도 못했어. 손질해놓고. 그리고 좀 말라야지. 말라야 된다고? 그럼. 마늘 장사 도로 댕기던데. 뭐 영춘 마늘 그런 거. 마늘 좀 말라야지. 단양 마늘이 순수한. 그리고 저 단양 장에 나오는 거는 참 뭐 저 의성마늘. 맞죠, 맞죠. 맞아요? 의성마늘도 좋잖아요. 응? 의성마늘도 좋잖아. 의성마늘도 괜찮아. 논마늘이잖아. 근데 전라도 거지 논마늘. 논마늘이라고 의성마늘. 의성 밤마늘. 밤마늘이 없어. 마늘하면 의성마늘 알아주지 않아요? 화성마늘도. 아니 단양마늘이 빈달에서 크고 평지에서 안 크고 소질이 맞는 거죠. 진흙에서 커가지고 최고인데 자 어떻게 하는지 의성마늘을 갖다가 기름통에다 꽉 담가. 담가가지고 벌겋게가지고 꺼내. 그래가지고 단양 마늘이라고. 안 담가도 뭐 그 집 처마 밑에 갖다 다 매달아놓고. 그 뜯어내면 안 되나? 띠라고는 이걸 왜 그 흙에 잔뜩 넣는지 이렇게 있어. 다 얽히라고 했어. 그죠? 이게 다 얽혀. 아, 나 진짜 가는 이거 얼른 가서 정해야지도 못하고. 뜨끈한 거 같아. 보이지도 않네. 내가 연장 소리가 난다니까 소리가 났다니까 치워 이제 안 돼. 양보하게. 아이고 진짜 양보하게.